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유튜브, 지게차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촬영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비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액션캠들이죠. 초창기에 사용하던 액션캠들은 요런 거, 요 싸구려죠. 그러면 뭐 하나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요게 정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퇴출됐어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죠.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와이파이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짧게 짧게 사용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약해갖고 뭐 작업 영상 찍다 보면은 금방 배터리가 닳아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던 것들이 이런 거 이제 소니 액션캠이죠. 소니 액션캠인데 소니 액션캠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소니 액션캠은 굉장히 화질도 좋고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열화 현상이라 그러네요. 화질이 좀 노랗게 나오는 것 같아갖고 지금 거의 하나는 안 쓰고 있고 하나는 가끔 쓰는데 지금은 이제 고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한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방수 카메라인데, 이건 이제 방수도 되고, 4K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썩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용하던 게, 고프로죠, 고프로. 고프로, 이건 이제 3인데, 이건 중고로 구입해갖고 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고프로예요. 다음에 이제 고프로 7. 고프로 7까지도 굉장히 화질이 좋죠. 고프로 7까지도 화질이 좋은데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없는데 제 지게차에 현재 장착되어 있거든요. 고프로 세션이라 그래서 보통 고프로보다 조금 작아요. 방수되고 다 4K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고프로 세션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0도 카메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 쓴 360도 카메라인데, 이건 테스트만 해봤어요. 근데 정말 화질이 안 좋고, 정말 화질 안 좋아요. 거의 이제 폐급이죠.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즘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고프로 360도 카메라죠. 요거 이제 퓨전인데, 현재 맥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 360도 있는데 제가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서 몇번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360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조회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거의 촬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360도 카메라가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짧게 짧게 사용하는 것이 카시오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장비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요것은 이제 웹캠이거든요. 웹캠인데, 이것도 사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제 얼굴 나오게 영상 촬영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사용 안 하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디지털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있죠? 미러리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쓰던 캠코더죠? 캠코더, 미니 캠코더인데, 화질이 지금 요즘 시대에 안 맞아서 사용 못 하고 있죠?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몇 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꺼집어낼 일은 아니고, 이제 장비가 이 외에도, 카메라 외에도, 오늘 이제 액션캠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거, UFO 다이나믹, 콘덴서 마이크죠? 마이크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여기 또 삼성에 나온, 삼성 거, AKG 마이크 또 하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줌이라 그래갖고선, 여기 하나, 또, 마이크도 되고, 녹음기도 되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장비가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현재 녹음하고 있는 것도, 그 핸드폰에 연결하는 마이크거든요?
요것도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 보니까 장비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외에 이제 요거만 있으면 다 하냐? 그게 아니죠. 충전기 있어야 되지, 배터리 있어야 되지, 그리고 각종 거치대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 액션캠 거치대가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돈. 이외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거치대가 너무 많아갖고 다 꺼내놓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 맞게 거쳐 있으면 거치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달리라 그러는 건데 제품 놓고서 이제 움직이는 거 이게 움직이는 달리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건데 촬영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뭐 아주 비싼 장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기에는 과하다는 느낌 들죠. 꽤 많은 장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365도 카메라랑 4K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 사양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면은 360도 카메라 촬영한 걸 편집하다 보면은 그냥 튕겨버려요. 이유 없이 튕겨버리거든요. 그건 왜냐? 뭐 사양이 안 맞춰져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써보면서 램을 100% 사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64기가짜리 램인데 램을 100% 사용하더라고요. GPU 100%, 램 100%, 그래픽카드 10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구형 아이맥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필요해서 샀는데 여기서 제가 특히 쓸래요 쓴 것은 음악 프로그램이죠. 음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그 간단한 BGM 같은 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직관적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음악적인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저는 제가 만든 음악으로 제가 찍은 동영상을 편집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게제 꿈이죠. 제가 요거 뭐 취미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갑니다. 시간도 잘 가고 제 또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심심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쳐요. 뭐할거 없나?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술 약속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고 막 심심해 하는데 저는 정말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심심해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게차 일이 없는 시간도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갑니다. 하루가 금방 가다 보니까 제가 일찍 퇴근해서 일찍 자고 일찍 출근해요. 새벽 뭐 한두 시면은 벌써 출근해 있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렇게 동영상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액션캠 특집으로 제 장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장비가 있진 않아요. 대단한 장비는 있진 않은데 그래도 요거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 걸로 구입하다 보면은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또 시행착오 겪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거 요 액션캠은 정말 시행착오죠. 요것들은 이제 요것 요 중에서 요 빨간 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초창기에 촬영한 영상은 대부분 저 빨간 걸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본전 뽑고 남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단 하나의 영상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전 뽑은 게 요거 이제 소니 액션캠인데 요것도 꽤 많이 촬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60도 캠 요것도 거의 많이 찍었고 아직 이제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는 고프로 세션 같은 경우는 정말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또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는 4K 블랙박스도 굉장히 많이 제 동영상을 담당을 해줬죠. 자, 이렇게 오늘 간단히 장비 소개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거치대라든가 부수 장비 있죠? 부수 장비. 그걸 또 한번 다 갖다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거치대도 꽤 값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요 마이크도 정말, 마이크도 제가 몇 개째인지 몰라요. 이제 마이크는 어느 정도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착했습니다. 더 이상 뭐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